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 분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분 주장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상위 5% 정도에 속하는 대기업들도 생산성 문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지표라는 것이 어쩌면은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그런 의미 있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또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생산성 문제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최근에 실업난과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준의 생활 수준의 개선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그동안 순리대로 이렇게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중국산 제품들을 이렇게 써보면서 갖게 되는 단상은 사실 한국의 반도체와 OLED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격차 문제는 아주 현저하게 좁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 한 20년 정도 한국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그런 체계적인 노력 같은 경우는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고비용 저생산 체제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비용은 아주 자연스럽게 수출 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몇몇 대기업들의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 우위로 인해서, 그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통계 자료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한국 사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생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상위 5% 기업들, 그동안 한국을 견인해왔던 상위 5% 기업들도 생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우리가 좀더 새겨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변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쇄신해 나가는, 국가를 쇄신해 가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은 불현듯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이 세상사의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